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옛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집이 있습니다. 아담한 마당에는 햇빛이 가득 쏟아지고 탁 트인 내부 공간은 모던한 분위기네요. 이 한옥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상진이고 서울에 있는 한옥을 고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네, 남자는 거 다 알겠죠? 네.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부재죠? 오래된 대들보에서 집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원래는 1936년에 최초로 지어진 집이었더라고요. 30대 후반의 집주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한옥입니다. 거의 한 80년, 85년 만에 이 집을 이렇게 고쳐서 살고 있습니다. 한옥에서 실내를 밝게 하기 위해 벽에 설치하는 광창인데요. 꽤 높아 보입니다. 제가 손 대서 이렇게 뻗어서 닿았을 때가 한 2m 40 되거든요. 이 길이가. 이 창은 거의 한 2m 40, 아파트의 일반적인 천장 높이하고 그런 정도에 있는 창이니까 상당히 높은 창이죠. 본인 키가? 저 190이요. 네, 190이니까. 한옥치고는 층고가 많이 높아 보이죠. 무려 4.5m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높은 광창을 통해 빛과 풍광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 뒷집, 옆집 기와 용모루라고 하는 그 기와들 만나고 저희 집 막새 기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사이에 파란 화면, 오늘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고양이가 노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죠. 여기서 눈 올 때, 눈 올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그림 같아요, 진짜. 다다 떨어져. 한옥 기와에 소복소복 내리는 눈, 정말 운치 있죠. 30대 후반에 그것도 한옥에서 한다는 건 그 흔치 않은 일이죠. 작은 마당이 있는 15평 한옥을 직접 고친 이야기, 어디 지금 시작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600년 서울의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게 한 1930년대 지은 한옥들인데 90년대부터 이제 한옥마을이 조성이 돼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한옥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시죠? 건축가 임형남 소장님이십니다. 여기가 1930년대, 20년대 이후에 이제 서울에 주택난이 되게 심했대요.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필지를 분할을 해서 한옥 주택 사업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정세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할부금융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대요. 1930년대 정세곤 씨는 작은 규모의 도시 한옥을 대량 공급한 주인공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주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죠. 요 집인가? 크지는 않은데 깔끔하게 잘 고쳤다. 이런 거 이제 기둥. 야, 처마선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정말 그림 같네요.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한옥. 과연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가 현관이구나. 진짜 마당이 참 좋네. 어머, 집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마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디귿자 형태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그 디귿자형 도시 한옥의 전형이죠. 당시 민가 크기가 12~13평이었어요. 세 칸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부엌 한 칸 있고 안방 건너방 있는 뭐 이런 정도가 보통 기본이었고,
1930년대 도시 한옥은 10평대 작은 규모가 특징인데요. 안방과 건너방 대청마루 그리고 부엌이 기본이었죠. 어떤 분이 이 집을 고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솜씨 있게 그러니까 고재하고 새로 한 것들이 큰 위화감이 안 생길 정도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 이 모양이었을 것처럼 잘 그 맞춰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뵙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집에서. 네, 네. 혼자 사세요? 네. 저희 이 건축 당구에 네. 그 집 사시는 분 중에서 최연소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동안이라서 그런가? 아, 네. 감사합니다. 최장신이시면서 네, 네. 뭐든지 다 이렇게 최자가 붙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집도 네, 한옥 네. 많이 왔는데 네. 한옥 그 온 중에서 제일 작은 한옥인 것 같아요, 이 집이. 커서 집이 작아 보이네. 아니요, 집 자체가 좀 작은 원래. 임 사장님도 인정한 솜씨 좋게 수리한 한옥 누가 고쳤을까요? 그러면은 이 집을 직접 네. 하셨어요? 원래 목수세요? 아니요, 목수는 전혀 아니고요. 네, 중요한 공정은 한옥 목수님. 아, 목수님 오시고 한 분, 그리고 반장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분이 하신 거예요? 네, 셋이서 이거를 4개월 동안 누워 있던 집을 세우고. 많이 누워 있었나요? 한 10도 정도요? 네네. 육안으로 봐서도 누운 게 보이긴 했었어요. 3년 전 한옥의 모습입니다. 철거를 해보니 집 상태는 더 심각했다죠? 저는 제일 처음에 약간 헉 했거든요. 약간. 와, 이거 잘못 건드렸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뼈다고 몇 개를 샀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1936년에 지어진 한옥. 오랜 시간 보수를 하지 않아서 나무 골조가 많이 썩은 상태였죠. 그래서 딱 다 철거를 하니까 이제 기둥하고 이제 그 골조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기둥이 그때 한 몇 개 정도 있었나요? 기둥이 18개 있었고요. 18개. 네, 그 네. 중에서 이제 16개를 밑에 나무들을 네. 이제 동발이라고 하는 교체 작업을 했죠. 동발 교체하고. 네, 네. 기둥은 한옥의 뼈대이기 때문에 썩으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죠. 한옥에서 훼손된 기둥을 보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동발이 음인데요. 기둥의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그만큼만 새로운 나무로 교체를 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이렇게 동발이 하면은 예. 이거는 8, 90년 이상 된 나무들이고 예. 얘는 얼마 안 되고 예, 얘는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색깔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신재로 했을 예. 경우에.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싫어서 이 밑에 동발이 하는 나무조차도 고재를 구해왔어요. 아, 썩은 기둥을 잘라내고 새로운 나무로 교체한 기둥인데요. 고재로 해서 표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고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나무가 얘는 한 80년 됐고 얘는 뭐 한 얼마 안 된 나무를 하면은 네. 얘가 수축 팽창이 달라서 아, 네. 집이 나중에 다 춤을 춰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고재를 쓰면은 얘네들이 같은 나이 거의 비슷한 나이면은 얘네가 수축 팽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집이 이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잘하신 네, 거죠. 네, 네. 저희 목수님도 네. 그래서 이거는 고재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네, 계속 네. 구해오라고 하셨죠. 네. 18개 중 무려 16개의 기둥을 부분 교체를 했지만은 이질감은 덜합니다. 오래된 나무, 즉 고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공간이네요, 진짜. 네, 한 네. 거예요, 한 거예요. 이 대문체부터. 네. 야, 15평 작은 한옥인데 내부는 그보다 훨씬 넓어 보입니다. 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진짜 뭐 무슨 굉장히 큰 집 같아. 저택, 거의 저택에 무슨 15평이면 사실 상당히 좁잖아요. 작죠. 네, 작은 네. 집이죠. 네, 그래서 내부 창호를 두는 게 저는 네, 답답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네. 저는 좀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내부 창호를 네. 과감하게 없애고 저는 이렇게 이거를 다 이어버렸거든요. 회랑처럼. 네네. 방 두 개와 대청마루를 하나로 연결을 해 탁 트인 공간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 아주 넓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옥치고 층고도 높습니다. 무려 4.5m나 된다죠. 근데 이 집은 서울시 한옥 그 규정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이 집을 막 들어올릴 수는 없고 그렇죠. 우리 힘들죠. 또, 큰 일이죠. 네, 이 골목에서도 보셨지만 이 옆집들하고 이 지붕 높이를 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 이 전통 한옥 마을에서 사는 어떤 맞아요. 그런 즐거움인데 제가 찾아낸 방법은 바닥을, 바닥을 내리는 거였어요. 주춧돌이 있는 곳까지 바닥을 70cm 정도 낮추어서 높은 층고를 확보한 것이랍니다. 한옥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원래 자식 생활에 최적화된 공간이라서 이런 입식 생활을 쓰는 이런 탁자나 저런 싱크대가 들어가면 공간이 이렇게 되게 좁아지거든요. 선생님처럼 이걸 아예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이런 그 가구가 들어왔는데 크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좁혀태 보이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옥을 고쳐 산 지 올해로 3년째랍니다. 저는 크고 마당은 조금해서 몇 걸음 안 가면 끝나긴 하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한옥에 살다 보니 놀림 아닌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저 맨날 노인네가 다 그냥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데요, 저거 이 동네에서. 그냥 뭐 한옥 살고 뭐 이런 거 제가 막 뭐 클럽 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좋아하니까 재미없다 이 소리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휴일 오후. 한근홍. 네. 아, 잘 있었어? 네.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오랜만? 얼굴을 다 누가 오셨나 했더니 양평에 살고 계신 부모님께서 아들 보러 오셨다네요. 상진 씨가 한옥에 살고부터 부쩍 자주 오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고친 한옥을 보시고는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다죠. 오래된 한옥을 구입해 직접 고쳐서 사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할 겁니다. 여름에 꼭 한옥이 좋네. 이거 창문. 잘 지내고 있나? 너무 잘 지내고 있죠. 이 자유가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됐으면. 아이고 장발가이 정말. 한옥 매매 계약을 다 하고야 그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다네요. 아파트도 아닌 낡은 한옥.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죠.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다 자 뼈다 매고 허물어진 집 같아갖고 걱정이 많았어요. 며칠이면 대출 때문에 좀 우리는 대출 없이 살아봤거든요. 아빠 월급쟁이니까 평생 아들이 갑자기 대출을 한다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안 했으면 좀 후회했을 것 같아. 부모님이 거의 하나도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거는 자기 혼자 했어요. 27년 남았습니다. 있지만은. 아, 대출 상환. 상환 만기. 27년 남았습니다. 이제 3년 됐으니까. 상진 씨는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했는데요. 연이 20대들처럼 친구방에 더부살이도 하고 원룸에서도 살아봤죠. 졸업 후에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제작했지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답니다. 고시원, 반지하, 뭐 원룸, 오피스텔, 뭐 학생회실, 학교 샤워실, 거기 따뜻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살았었고 근데 이게 거의 다 젊을 때는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그런 주거 형태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별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내 집이 없다라는 게. 보증금 3천에 월세 200. 반 지하에 스튜디오를 오픈했죠.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이래저래 모은 돈 한 3-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그 스튜디오 인테리어도 하고 장비도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뭐 조촐하지만 시작을 했는데 입주 8개월 만에
물탱크가 동파가 돼서 물이 새기 시작을 했대네요. 지금 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건물주는 수리조차 해주지 않았죠. 보증금 3천만 원도 소송 끝에 겨우 돌려받았답니다. 그 건물주분은 네가 지금 나가고 싶으면은 손해배상이나 계약기간 남은 보증금을 소송을 해서 찾아가라.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때 좀 뭐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온갖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는 대신에 은행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영끌족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뭐 제가 타고 다니던 한 500만 원짜리 중고차 그것도 팔았거든요. 그것도 팔고 스쿠터도 팔고 뭐 일단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산 다음에 일단 산 다음에 어떻게든 방법은 되겠지.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의 비용으로 오래된 한옥을 구입했습니다. 수리 비용은 서울시 한옥 지원금으로 충당을 했다죠. 건축비는 최대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끝내고 싶었어요. 이 집을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맡겨서 짓는다라고 하면 한 2억 정도는 들 거예요. 근데 저는 내부 설비까지 다 해가지고 1억 3천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1억 200에 제 돈 3천만 원 정도만 더 들어간 거예요.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고치기로 했죠. 작업반장님과 목수님의 도움을 받아 4개월 동안 함께 한옥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서울에 한옥을 갖게 된 것이죠.